그러면 보스던전 가볼까요? 오늘 데이 15 되게 쉬웠으니까 오늘 쉬웠으니까 금요일이니까 낭창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보스 레벨이 재밌습니다. 자, 보스 던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스 레벨 가볼게요. 보스 레벨 준비하려면 자 물약 챙기시고요. 오늘은 마나도 많이 필요해요. MP, HP 꽉꽉 채워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나도 좀 필요해요. MP, HP 꽉꽉 채워가지고 자 마나 충전하셨으면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간에 꽂아주지. 지금부터 보스 레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하러? 나워예 오하이메 준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잠깐만 저도 준비할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자 원래 교재에는요 보스 던전에 이렇게 재미대가리 없는 거를 준비했었어요. 수요일만 지나면 일요일에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이런 거 몰라도 돼. 수요일만 지나면 어떻게 뭐 일요일이야. 수요일 지나면 목요일이지. 제가 너무 핵풍신같이 썼어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기다가 되게 병신같이 수요일만 지나면 일요일이라는 문구를 썼는데요. 이걸 쓰고 보니까 내가 너무 핵풍신이었어. 수요일이 지나면 목요일이죠. 일요일이 지나면 더 힘든 금요일, 야, 더 힘든 월요일이 되고요. 그래서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보스를 7마리 잡아왔어요. 자,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제가 알려드린 월요일을 중국어로 한번 써보세요. 자, 월요일 중국어로 한번 써보세요. 중국어로 월요일 어떻겠습니까? 자, 월요일, 용하이 怎么说? 중국어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星期一라고 씁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중국어로 星期一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Monday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중국은 영국식 영어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Monday, 중국 애들은 Monday라고 해요. Monday. 나는 Monday가 대구 사투리로는 저짜저란 뜻이거든. 저짜저 Monday 할 때. Monday가 우리 대구 사람들은 Monday가 저기 저 옥상 이런 데를 저 먼 곳을 만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만데이가 와, 중국 애들도 만데이를 안 해? 생각했는데 만데이가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먼데이예요. 자, 먼데이를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월요일은 바빠요. 그래서 바쁠 망자를 써가지고요. 지금부터 언어 유희 놀이예요. 놀이. 신나는 놀이. 자, 곰돌이, 놀이, 망. 망은 바쁘다라는 뜻이고요. 바쁠 망. 그래서 망데. 자, 중국 친구들은요, 요새 요런 거 기억했다가 웨이신에다가 이렇게 써. 찐텐스 망데이. 그러면 중국 애들이 와싸이, 와싸이 라고 해줄 거야. 자, 바쁠 망을 써서 월요일은 망데이. 아, 왜 안 써지냐, 젠장아요. 자, 이해됐어요? 뭔지? 어떻게 보스들이 구성되는지 느낌이 뭡니까? 망데이. 싱치스 망데이. 이렇게 쓰면 돼. 월요일은 망데이. 싱치스 망데이. 자, 싱티스 망대 첫 번째 보스고요. 두 번째 보스 바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느낌 딱 오죠? 금요일 가면은 아주 그냥 아트 아트. 자, 와싸이 싱티스 망대. 자, 싱치알은요. 근데 이거는 슬픈 점이 있다. 영어로 화요일이 뭔지 알아야 웃기다. 영어로 화요일이 뭔지 모르면 웃는 척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화요일을 영어로 몰라요. Tuesday를 몰라. 그럼 그냥 크크크 쓰세요. 자,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이고요. 중국어로는 星期二이에요. 자,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 Tuesday. 星期二이에요. 근데 중국의 요새 핫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 자, 크크크 잘하고 있어요. Tuesday. 자, 발음을 잘 기억해보세요. Tuesday. 근데 Tuesday. Tuesday. 자, 星期二是 화요일은 Tuesday. 이해됐어? Tuesday는 고통스러움. 내가 처한 상황이 죽음을 청할 정도로 차라리 나 죽여줘. 나를 죽여줘. 저 죽여줍소 할 때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넣어서 Tuesday. 자, 발음을 잘 해보세요. Tuesday.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보세요. Tuesday. 쓸 수 있는 사람 써봐. Tuesday. 바로 나온다. Tuesday. 자, 화요일은 星期二是 Tuesday가 아니라 Tuesday. 이게 한자 부심이에요. 영어를 그대로 써주지 않고 한자 부심으로. 근데 오늘 보스는 아주 그냥 트렌디한 보스인 거지. Tuesday. 그리고 되게 느낌 빠오죠. 화요일 아까 막 이렇게 됐는데 Tuesday. 나를 죽여줘. 자, 화요일 보스 잡았고요. 너무 빨라요? 빠르면 천천히 할까요? 빨리 그 뒤에서 기억 보고 싶지 않아요? 기억했다가
외신으로 중국인한테 조금 써먹어 보세요. 지었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지금부터 아 하고 앞에 거 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간지 잘 줄였나? 오늘 간지 작살이야. 자, 수요일 넘어갑니다. 수요일은 영어로는 Wednesday라고 하죠. Wednesday, 수요일. 자, Wednesday, 수요일은 Wednesday고요. 수요일을 발음을 해볼게요. 수요일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직 미자에 죽을 사자예요. 아직은 죽지 않았으나 죽을랑 말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ednesday, 빨리 해볼게요. 요거 병음 보고 읽을 수 있죠? Wednesday, Wednesday라고 하지 않고 Wednesday, Wednesday라고 해요. 아직은, way는 아직 미자, 아직은 미래에 할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미래인 거잖아요. Wednesday, 아직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죽지 않은 Wednesday. 이 중에 한 말이라도 잡으세요. 근데 나는 금요일 몹이 좋아. 월요일 몹, 월화수목 몹은 좀 별론데 금요일 몹이 아주 개이득이야. 자, Wednesday는 Wednesday. 근데 쩔지 않아? 이거 생각해내는 사람 쩔지 않아요? Wednesday. 재밌지? 나만 재밌나? Wednesday. 이게 수요일이에요. 목요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Wednesday. 자, Monday, Tuesday, Wednesday. 쩔지? 간지 작살이지? 자, 목요일 넘어갈게요. 목요일은 이거 해보자. 자, 제가 먼저 안 보여드릴 텐데요. 목요일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목요일 영어로 뭐예요? 은근히 그때 우리 대호가 누나 화요일, 아 저기 2월달이 페브리즈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누나 2월달이 페브리즈 맞죠? 4월달이 에이핑크? 뭐 그런 애들 있거든. 자, 목요일 Thursday. 그렇습니다. 자, 목요일은 Thursday고요. 자, 여기 한자를 잘 볼게요. 목요일은 Thursday. 근데 Showsday, Showsday. 요 두 개를 잘 붙여서 읽어보세요. Show는 받다, 받아들이다. S는 죽는 거야. 이제 나 죽었소 하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Showsday, Thursday. 자, 목요일은 Thursday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Thursday. 그리고 중국어로는 받다, Show. 무형의 것을 받을 때 Show, Show.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날, 뭔가 빵빵 터지는 날, Showsday. 나 죽었소 데이가 Showsday입니다.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저도 목요일을 쉽니다. Showsday에 저는 쉬어요. 아, 이거 틀렸어요. 죽음이라서 죽을 사자 써야 돼요. Showsday, Showsday. 재밌지? 증거 재밌죠? Showsday. 재미를 강요해서 미안합니다. 아, 워추얼라 떼붙이, 떼붙이. Thursday, Showsday. 게임을 시작하지. 자, 금요일이 진짜 좋아요. 금요일은 중국어, 영어로는 Friday잖아요. 영어로는 금요일이 Friday잖아요. 자, 제가 뒤에 거 일단 보여드리지 않고요. 한자만 써볼게요. 한자 아는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요렇게 쓰는데요. 후는 싱후더 후, 싱후더 후예요. 페이님 수요일에 뒤 빠졌어요. Wednesday. 对不起, 对不起. 괜찮아요. 우린 중국어 방송이니까 이런 거 갖고면 괜찮을 거예요. 자, 리차드님 고맙습니다. 리차드,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리차드. 자, 복례대, 맞아요. 복복자에, 복복자에, 올레자, 올레. 자, 복복자에, 올레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한자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후라이데이, 후라이데이. 복이 오는 날, 금요일. 예! 금요일에 복이 와. 오늘, 오늘. 今天是 후라이데이, 今天是 후라이데이, 今天是 후라이데이. 겁나 쩔죠? 今天是 후라이데이. 오늘은 복이 오는 날이야. 금요일이니까 今天是 후라이데이. 很好,很好.今天是福来day. 자, 후자 틀린 사람 많네요. 행복할 때 복자를 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부작용할 때 부자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부작용에 부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구용구용이 쓰신 복자가 많습니다. 福来day, 福来day. 좋다, 福来day. 今天是福来day. 很好.我的妈妈名福. 엄마 이름에 복자가 들어가요. 그런 분들 많죠. 복순, 뭐 복례, 복례가 이건데. 후라이, 잘한다. 후라이데이라고 쓰고요. 토요일은, 자, 토요일은 단어가 조금 고급 단어인데요. 요건 알아두시면 HSK 준비할 때 좋을 거예요. 세러데이는
Saturday. Saturday. 자, Saturday는요, 어떤 의미냐면, Saturday는 뭔가 되게, 구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막 자유분방해. 내 멋대로 해. 토요일은. 막, 억압되지 않아. 토요일은 얽매이지 않아요. 억압되지 않아요. Saturday는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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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영국식 영어 느낌이 나지 않아요? Saturday. Saturday. 이라고 써요. Saturday. Saturday는 Saturday. Saturday.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초급자분들이 따라하기 힘드니까 요런 거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써보세요. 나중에 진짜 오 이런 것도 알아와 아싸 이라고 할 거예요. Saturday. Saturday. 요게 약간 얽매이지 않는 하루, 내 멋대로 하루, 내 멋대로 하루, 얽매이지 않는 하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이 Saturday예요. Saturday는 나중에 HSK 공부하다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재밌어요. Sunday. 이게 Sunday예요. 슬픈 Sunday가 다가오죠. Sunday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Sunday는 상처받을 상자, 상하다, 해치다, 병에 걸리다, 앓다 라는 뜻을 가진 상처받을 상자를 써서 샹데이 샹! 막 샹! 이게 아니라 상처다 이제 시무룩한 거야 샹데이 오 샹데이 今天是 샹데이 되게 슬퍼 샹데이 이렇게 쓰면 돼요 샹 샹 샹 샹 샹데이 샹데이 자, 슬퍼. 아, 샹데이. 제 닉네임과 같은 날이네요. 그렇죠. 샹데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샹자만 알면 나중에 많이 쓸 수 있는데 샹신 이렇게 쓰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슬퍼. 워헌 샹신 까오싱 기뻐. 샹신 슬퍼. 까오싱 샹신 까오싱 샹신 이렇게 한자 외울 때 같이 외우면 좋은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내가 너무 조울증 같다. 그쵸? 미안해요. 자, 샤자는 샹신 슬퍼 할 때 까오싱의 반대로 샹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 슬픈 표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샹데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샹데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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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샹데이까지 쭉 이어서 하나씩 볼까요? 쭉 이어서 하나씩 볼까요? 아까 쭉 나왔던 거 월요일 망데이 화요일 치우스데이 수요일 웨이스데이 목요일 쇼스데이 금요일 예 후라이데이 자 후라이데이 이렇게 다섯 여러분 몇 개나 기억해요?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일 되면 까먹을 거고 근데 그냥 본인한테 딱 꽂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중에만 딱 건져가지고 나중에 웨이신으로 중국 친구한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중국 친구도 아마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망데이 쇼스데이 웨이스데이 쇼스데이 후라이데이 그리고 토요일은 Saturday 마지막으로 Sunday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던전 좋지. 오늘 본전 좋지. Tuesday 쓰는 죽다고 치우는 뭐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죽여줘. 나 죽음을 구하는 날. 나 죽여. 자살각 뭐 이런 느낌. 그쵸? 일주일 한 달 1년이 이게 반복되죠. 평생이 반복되죠. Friday가 좋아요. 오늘이 토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今天星期五 星期五是 Friday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복이 오는 데이 자 여러분 장문할 수 있어요. 자 쭉 장문해 보세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복이 오는 데이 자 몇 개 한자 몇 개 안 써도 돼. 장문할 수 있어요. 자 막내 오빠 Friday get 내일 물어보겠어? 내일 물어보겠어. 자, Friday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복이 오는 데이. 자, 써보세요. Friday. Today is Friday. 하지 말고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快点, 快点. 아니야, 慢点. 아니야, 快点. 아니야, 慢点. 니 멋대로. 안녕 못하시다. 누나, 나 누나야. 나 그 BJ님이에요. 今天是星期五. 星期五是 Friday. 흑코베코님, 의지는 좋았으나, 의도는 좋았으나,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今天是星期五, 星期五是 Friday. 창준님, 1등, 잘한다. 今天是星期五, 星期五是 Friday. 좋습니다. 모바일은 한자가 안 돼요. 한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오세요. 첫 번째 퀘스트입니다. 한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오세요.
자, 今天星期五, Friday, 是 Friday라고 써야 금요일은을 넣을 수 있어. 是 Friday. 자, 수영강님, 잘한다. 很好, 很好. 누나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장가도 아니고 너한테 나한테 어떻게 시집을 오니? 자, 야리짱님 거 볼게요. 今天星期五, Friday, 是 day. 아니야, 야리짱님 혼자 틀린 것 같아요. 금요일은 星期五是 Frid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와, 막내 오빠, 막내 오빠. 한, 요런 지금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 달만 하면 프리토킹 가능. 진짜 진짜 워빠 어쩜 내가 진짜 개런티 할게요. 지금 초심만 잃지 않고 10개월만 이어나갈 수 있으면 프리토킹 진짜 가능해요. 진짜로.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보스 던전이었어요. 싱크올라 이따가 저기 금요일에 우리 템빨 시전하는 날인 거 알죠? 템빨 시전해야 되니까 아직은 좀 기다리삼. 친구가 맨날 빙고점머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과 얼마냐고. 그 친구랑 이제 헤어져. 찐티에스 싱치우 싱치우 시 후라이데이. 클로버님 잘하시네요. 클로버 아트라고 쓴 건가? 잘하시네요. 很好. 很好. 非常好. 자, 그러면 이어서 템빨 시전할 건데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나는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루 24시간 누나 강의를 들어요. 뻥치시네. 나는 누가 내 강의를 듣는지 여기에 시간 책정이 되는데 리차드 킴이라는 이름은 없었어. 나는 여기에 누가 내 거 다시 보기를 많이 하는지 나와요. 나는 그 통계를 볼 수 있어. 근데 리차드 킴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우와, 오늘 던전 빡셈. 빡세야 또 몹을 잡은 보람이 있잖아요. 오늘 한 마리 잡았어요? 일곱 마리 했는데. 일곱 마리. 치거. 일곱 개 잡았는데 기억하는 거 있어요? 근데 오늘 거 좋지. 이런 거 좋아요? 나는 이런 거 좋은데. 잘 때도 틀어요. 개구라 뻥. 아, 고맙습니다. 오늘 던전 좋죠? 네, 이 중에 하나만 기억해가지고 하나만 써먹어보세요. 진짜 저 여러분 뭔가 간지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고영고영님 좋습니다. 이거 끝나고 블로그에 다 올려드릴게요. 좋네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망데이, 망데이, 저스데이, 웨스데이, 쇼스데이, 후라이데이, 사터데이, 그리고 샹데이까지. 중국 친구한테 오늘 써야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진짜 중국인들도 모를 수도 있어. 오늘 시청자가 맞나봐요. 계속 버퍼링이. 그러면요, 모바일에요. 거기 화질을 일반 화질로 바꿔보세요. 그럼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가르쳐주네요. 중국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냥 제가 아는 중국어를 쉐어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막 가르치겠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거 쉐어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쉐어해드리는 것 중에 필요한 것만 공유해 가시면 돼요. 무슨 카페야. 오늘 허도 타이도. 오늘 커피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그거 기프티콘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빵꾸날 것 같아가지고 더 먹으면. 학원 중국어 다녀요. 학원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교재에 보면요. 이렇게 잠깐만 있어봐요. 교재에 보면 어디 갔더라. 교재에 이렇게 토요일이 되면 교재에 이렇게 글 쓰기 코너가 있어요. 토요일 AI 모드 쓰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쓰기 코너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 정말 지긋지긋한 질문만 1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질문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어를 학원에서 배우는 게 좋을까요? 과외하는 게 좋을까요? 독학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중국어를 꼭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과외해도 될까요? 아니면 독학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자주 묻는 질문이 들어가 있고요. 안 알려줌. 책을 사야지. 안 알려줌. 내가 이런 거 하면 길벗이 좋아한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1,8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yes24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알아듣네요. 아, 진짜 정말 그렇게 하면 또 나의 중국어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저 주문은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요새 책 잘 안 풀리나 봐. 한자를 배우면 중국어를 배우기가 쉽나요? 레벨업을 하는데 빨라요.
한자를 안다는 것은 캐시템을 많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임은 한자를 몰라도 플레이는 할 수 있어요. 그치만 한자를 알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랩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익히는 것을 권유해드려요. 여러분도 물론 롤 할 때 스킨 없어도 롤 할 수 있어요. 그치만 스킨이 있으면 자신감이 충전돼가지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자를 많이 알면 자신감 있게 랩업을 할 수 있어요. 남보다 빨리. 그리고 중국이라는 현지 서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 지금 맨날 한국 서버에서 여기 아프리카 보고 있다가 중국 현지 서버에 가요. 현지 서버에는 병음이 없어요. 현지 서버에는 한자밖에 없어. 그 현지 서버에서도 중국어를 쓰고 싶으면 한자를 익혀야 돼요.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미쳤나봐. 나는 오늘 금요일이라서 很高兴. 今天星期五，我很高兴. 자, 시고니 페이닝 고맙습니다. 시시님도 30个星期七球 진짜 감사합니다. 내 팔도 깎았어? 시고니님, 제가 어제 검사했을 때 시고니님이 그거 깎지 않았던데. 좀 깎아줘, 제발. 제발. 아, 그럼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지금부터는 그녀 템빨 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시엔 내가 이거 하면 너가 편집할 때 이거 살릴 수 있어? 내가 페이틀리 해줄게, 페이틀리. 리차드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간에 꽂아주지. 이런 거 하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지웠어요? 아, 그 글은 좋은데. 지우지 말지. 아, 그, 아, 글 자체는 좋은데. 지시엔저씨. 지시엔저씨. 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우리 지금. 야, 너 누군데? 우리 지시엔 욕해. 근데 누가 주신 욕하니까 웃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욕먹으면 웃겨요? 아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긴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웃으면 안 되는 건가? 누가 팬 욕하면 내가 막 화내야 되나? 왜 이렇게 웃기죠? 마음으로 일러? 훅 들어왔다. 야 아주 훌륭하네. 쎄네. 저 쎈몸이네. 그래도 뭘 하지마. 잡아 죽인다고 진짜. 몰라. 누군지 몰라. 어 搞笑다. 푸드나가 다스쉐. 타수쉐이? 타수쉐이? 니도 번영마? 이런 거 다 알아듣죠? 내가 하는 말 처음에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듣죠? 타수쉐이? 타수 니도 번영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알아들어요? 막내 오빠 이거 빨리 통역해봐. 동시통역. 타수쉐이? 타수 니도 번영마? 알아들어요? 막내 오빠가 통역하겠습니다. 블라인드 모드에서 탈출을 시도해. 이거 하지 말고 반장님 이거 빨리 통역해봐. 타슈쉐이 타슈니더 펑요마. 오 들리네요. 여러분 랩업 하신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랩업은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 사람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라는 뜻이에요. 저 새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누군데 네 친구야? 왜 너한테 막 욕해? 자 그러면 진짜로 템빨 한번 시전해볼게요. KL7004 7링링스 죄수번호 7링링스는 죄수번호 7링링스 너는 블랙이 될 것이다. 꺼져. 지시엔 욕하는 거 용서할 수 없어. 내욕은 참을 수 있지만 지시엔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잘했지? 잘했지? 지시엔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차라리 내욕을 해.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